네, 제규어인데요. 포페로 나무.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진행을 해볼 기어는요, 포페로 모델입니다. 포페로. 이게 지금 요새 저희가 뭐 제규어 오늘 하는 모델뿐만이 아니고 여러 모델들이 이제 로즈우드 대신에 포페로를 적용한 모델들이 자꾸 나오는 게뭐 요새 로즈우드의 수급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로즈우드와 비슷하면서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재들에 대한 이제 뭐 네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목재들에 대한 뭐 시도 중에 가장 최근에 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목재죠. 포페로 나무입니다. 약간 뭐 로즈우드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미묘하게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는데 뭐전뭐 로즈우드가 싫다. 뭐난 메이플 통맥이 좋더라. 이게 취향 차이인데요. 네네네. 메이플 통맥을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로즈우드가 싫은 이유는 너무 선명해서 가뜩이나 팬더 울렁증 있으신 분이 쓰면 기타가 좀 감싸주질 못하고 망정 톡톡 쏘죠. 따끔따끔하게 좀 선명해요 너무. 그래서 난 로즈우드는 차라리 베이스에다 올리지 않겠냐, 좀 둔탁한 소리를 나는 악기에 올리지 않냐, 요런 선입견만 잠깐 있었는데 요게 딱그 가운데예요. 또 네네네. 로즈우드의 대체목에 아니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로즈우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죠. 선생님은 이제 오히려 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은 뭐더좀 기름지게 달콤하게 네,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뭐. 만들어 준다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소리에 조금 더, 그러니까 마스터링을 한번더 걸어 준다라는 느낌 같은, 좀더 소리가 다채로워지고 뭔가 되게 열리는 느낌이 좀더 들거든요. 메이플은 그냥 좀 날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퍼페로 같은 경우에는 딱그 중간 접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플과 로즈우드 그 어딘가 언저리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베이키드 메이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에보니도 있고요. 뭐 에보니 지판도 있고, 그리고 뭐또그 리치라이트나 뭐 이런 합성 수지도 있었고 했는데, 이 포페로가 또그 확실히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족족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색깔이 이거 요건 좀 이렇게 좀 밝은 색 포페로라 갖고 탁 티가 나네요. 네네. 로즈우드랑 확연히. 네. 요런 부위면은 약간 비슷하거든요, 예, 요게 느낌이. 찡한 근데, 예. 부위면 약간 비슷한데. 포페로가 이렇게 좀 밝은 부위 쪽이 사용된 게더 이제 포페로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밝은 거 보면 오히려 좀 반가워요. 네. 파워페로 지판이 적용된 팬더 멕시코의 클래식 플레이어 제규어 스페셜 험버커 모델입니다. 자, 이게. 스페셜만 이게 달렸었다. 이게 뭐 달린 것도 있고, 안 달린 것도 있고, 예. 재즈마스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즈마스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듬 서킷, 리드 서킷이 나뉘어 이런 있고, 걸로 그리고 바꾸죠. 제규어는 이제 킬 스위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4만 원의 가격 가지고 있고요. 일단, 간만에 또 보니까 저희가 일렉트릭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 요건 킬 스위치고요. 네. 마스터 킬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이게 보시면, 요 밑에 서킷은요, 요게 로우 컷이고요, 요게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앞픽업, 뒤픽업, 프론트 네. 픽업 온 하면 소리가 나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끄고 리어 픽업 놓으면은 또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그렇죠. 예, 그게 근데 이제, 네, 넥 픽업 온 오프. 예, 네. 요게 지금 험버커예요. 네네네. 자, 이렇게 놓고 앞 픽업입니다. 앞 프론트 픽업이고요. 그러면 이제 싱이 되는 거예요, 저게. 네. 그리고 싱글과 험을 블렌드를 할수 있어요. 험 싱글 한 번에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 뒤픽업 싱에서부터 때부터. 험까지 퍼센티지로 이렇게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험으로의 홈으로 지금요? 샌드량을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요거 참 느낌 네. 좋은 그리고 기사. 저쪽에 이제 온오프 스위치 옆에 붙어 있는 애는요, 로우 컷 로우 컷입니다. 슬라이드고요. 탁 이제 확 꺼집니다. 네. 싹 담백해지죠. 네. 여기 달린 건 마스터 마스터 킬이고요. 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렌드 싱글 언버컷 블렌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각 픽업에 온오프가 가능하고 전체 킬도 가능하고 로우컷도 예. 가능한 이 제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엘더바디에 메이플 C쉐입 내기고 지판이 포페로입니다. 펜더 빈티지 스타일 튜닝 머신 가지고 있고요. 42mm 너트에 241mm 지판 곡률 반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너트는 신세틱 폰넛 22 미디엄 점퍼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10mm 쇼 스케일이죠. 네, 임폴서 험버킹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으로 적용이 됩니다. 팬더 어저스토매틱 브릿지 플로팅 트레 모듈로 테일 피스가 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재즈 마스터로 재즈를 할 마스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고 있다고 재규어가 되진 않습니다. 네, 뭔가 재규어 같은 톤 뭐 예.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네, 101.5 101.5 네, 101.5 쇼 스케일인데 이게 네크가 상당히 앞으로 돌출되어 있나봐요. 네. 아 뒤가 많이 그렇죠. 여기 하관이 하관이 길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스케일 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61mm 자, 610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610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야, 여기서 여기까지 되니까 네. 하관이 길고 네, 네 그렇습니다. 수염이 여기 턱 수염인 거죠? 네, 그렇죠. 지지탑이네요. 네. 아이 지지. 네. 예. 41. 네. 피카드 펌 41이고요. 41이고요. 이거 또 얄팍하네요. 이것도 얇을 것 같아요. 74. 네. 4174. 네. 과연 무게는 무겁죠? 무겁네요. 네. 네, 쓰시죠. 예, 썼습니다. 아, 벌써 쓰셨군요. 아닙니다. 쓸 겁니다. 네. 엄청 무겁네요. 근데 무겁네요. 확실히. 네, 자, 무게 몇 대 몇? 7182. 야. 네. 비슷하게 썼습니다. 비슷하게 일단은. 썼습니다. 네. 우리 0점은 잘 맞춰요. 우와, 선생님 기가 막히네요. 네, 80. 확실히 우리가 오늘 탄착구는 좋네요. 네, 3.8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무거워요. 네, 이렇게 무게까지 달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쭉쭉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주 오, 좋네요. 프론트 픽업. 싱글 리어 픽업 이게 싱글이고요. 어우 확 진해지네. 싱의 중간쯤 놓고 네. 네. 아, 존재감은 굉장히 네, 강합니다. 마샬이고요. 네. 마샬에 저는 적당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미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가지고 존재감이 아주 좋습니다. 리어 픽업 베이스를 커트하면 좀 담백해지면서 네. 저 존재감은 확실해지네요. 네. 확실히 US 모델들보다 덩치는 더 좋아요. 항상 네. 보면 팬더 게이저
상당히 좋습니다. 게임 좋네요. 힘 좋네요. 자, 뭐 반주 묻혀서 한번 네, 시원하게 마샬 팬들로 왔다 갔다 한번 놓치겠습니다. 네. 마샬부터. 신나는 반주에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는 반주에. 네, 이렇게 톤 쭉 들어봤고요. 이름을 잘 졌네요. 좀 고양이과네요, 약간. 네, 살치네요. 재규어 같은 재규어 오랜만에 네, 보네요. 네. 네. 뭐, 이렇게 이랬었나? 네. 이렇게. 뭐 보면은 생각보다 막 점잖아서 우리가 동물원에 사는 재규어 막 뭐, 이렇게 준 적도 뭐, 있고 뭐 뭐가 뭐 힘이 없는 재규어 뭐 누가 기른 재규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건 좀 재규어 같은 재규어 등치도 좀 좋고요. 야생에서 잘 찾아먹은 재규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야생에서 그 포페로 나무 밑에서 자란 야생 포페로 밑에서 잘 주워 먹은 네, 시청자 안주평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1895화 쉑터 일렉기타 PT 스탠다드 메이플이었는데 이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처음 보는 또 닉네임이 있어서 선물 드려야 되겠네요. 바바밥밥 예? 바바밥밥 바바밥밥 네, 뭘까요?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바밥밥 뭐, 네 밥을 좀 드세요. 네, 바바밥밥님 네, 쉑터는 슈퍼스트레만 써본지라 꽤나 낯설지만 텔레도 나름의 맛이 있네요. 한줄평 텔레인 듯 아닌 듯 범용스러운 너 이렇게 주셨습니다. 바바밥밥님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햇반 보내드릴게요. 네, 바바밥밥님 밥을 보내드리는 걸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릴까요? 이 바디가 좀 이 소리의 바디가 커진 게 저는 포페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재규어의 그 포페로 나무 그늘 밑에서 자란 재규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좀 덩치 좋고 배 나온 재규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풍부한 고양이죠. 사냥에 너무 능해서 예. 너무 잘 먹고 사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배 나온 재규어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미들이 굉장히 톤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예. 펀치감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 팬더 게인은 약간 좀 과하다. 예. 잘했고 팬더 특히 클린 톤에서 이렇게 좀 너무 좀 오버톤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마샬에서 되게 적절한 그런 사운드 네,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134만원이요 요거 참 멋진 기타인데 자 호주대 냉면 몇 대 몇? 짜잔 7.5 8.0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게 또 재즈마스터라든지 재규어라든지 이게 좀 기타가 좀 익스트림하잖아요. 그렇죠. 예. 워낙에 이제 매니악한 예.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기 예. 때문에 그래도 7.5 8.0이면 이거 적은 점수가 아닙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높은 점수도 아니지만 예. 그 높은 점수 아주 옛날 같이 딱딱 끊기는 재규어라 그러면 한 0.5씩 더 내려갔지 않았을까. 네. 그 살 빠진 재규어. 아, 살 빠진. 네. 살 빠졌는데 동물원 재규어면은 네. 이렇게 한 0.5점씩 더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양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풀어놓고 길렀는데 네. 더 살이 오른 네. 네. 그런 특이한 그런 모델을 오늘 같이 봤네요. 특이한 일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재규어 스페셜 HH4 페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레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레치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이건 뭐 기대가 상당히 되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이야, 저 이쁘네요. 일단 이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그레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